안녕하세요. 오늘은 85회 전산 세무위급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기 전에 먼저 전산 세무위급 합격률이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측하기도 86회에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합격률 조절 관계로 아마 조금 다소 난이한 문제가 두세 문제 포함되어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86회에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이 공주전자고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법인입니다. 전산에게 7 이상부터는 별 말이 없다더라도 법인 기업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세무는 항상 문제를 조심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2번 정도씩 꼭 읽어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두 개 놓치시면 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 전파를 초빙하여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500분대란 말이죠.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 전파에게 60만원 중 강의를 시켰으니까 강의료 교육비 줘야 되겠죠. 60만원 중 원천 징수 중요한 말입니다. 원천 징수세액 19,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나 전파에게 준 이 60만원을 무엇으로 교육 훈련비로 하지 말고 수수료 비용으로 해라 그랬죠.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대로 수수료 비용을 하셔야지 교육 훈련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조부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 교육비 60만원 중 물론 이 교육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중 19,800원을 원천 인수하고 보통 예금으로 58만 200원이죠. 58만 그리고 200원 요거 못합니다. 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있네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원천 징수 세기죠. 이것이 포인트가 되며 원천 징수 보겠습니다. 자, 원천 징수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돈을 주는 내용 더하기 원천 징수는 예수금이 되고요.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선납세금이 됩니다. 지금은 자 지급하는 내용이죠.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이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가 되어서 예수금이 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비 60만원 수수료 비용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500번대 제조 경비가 되고요. 그리고 19,800원 원천 징수했죠. 이것은 뭐 예수금이 되겠죠. 방금 포인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8만 2천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5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3개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산 가지고 하면 좋죠.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좋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팀은 대변 또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그렇죠. 적을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7월 16일이네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 연표가 되겠죠. 일반 연표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자,
0706, 0706, 0716, 사변, 3번, 수술, 수술료 비용인데, 500분대 수술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31번 수술료 비용 있죠? 이거 선택해줘야 되겠네요. 엔터. 금액은, 60만원, 6009. 엔터. 4번, 대변, 예수금이죠? 예수금. 한번 볼까요? 254번, 예수금. 19,800원이었습니다. 1980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58만 200원 확인하러 갑니다.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 입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사변 500번대 수수료 비용, 대변 예수금 보통예금 그레처는 필요 없으니까 안 그렇고요. 그리고 사변 60만원, 대변 60만원, 대차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죠? 예, 입력에 문제없네요. 1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SJH전자와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죠? 계약금 5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뭐 이런 문제는 전산에게 이것 정도에나 나오는 문제네요. 계약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먼저죠. 먼저면 선. 주는 거니까 급. 돈이니까 금. 아, 그래서 선급금이 되겠네요. 500만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여기에 SJH 전자 그래처 걸어줘야 되겠네요. 9번은 3번, 4번 아주 간단한 문제라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8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 05, 사변 3번 선거금이죠. 선거 전자 해볼게요. 전자 SJH 전자 아래쪽에 있네요. 연타로 바꾸기가 힘들어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오풀풀.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500만원 예 됐습니다. 확인. 자 8월 5일 날짜 맞고요. 사변 선거금 대변 보통예금 문제없고요. 그래처 걸려있고 사변과 대변 금액 각각 500만원씩 예 문제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3번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씨는 본인이 5천만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시가 지금 현재 이것을 팔면은 7천만원에 상당하고 상당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아 이거 대주주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강인씨가 기계장치를 살 때 5천만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 시가는 얼마다? 7천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돈이 과연 5천만원이 맞을까? 7천만원이 맞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대주주로부터 공짜로 받았는데요. 대주주가 뭐 1천만원 줬는데 지금 1억 하더라도 나는 1천만원짜리 받은 것이 아니라 1억짜리 받은 거죠. 다시 한번 더, 대주주가 5천만원 주고 자기는 기계장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란 말입니까? 7천만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짜리 받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현재 가치죠. 7천만원이 됩니다.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자산 수정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남으로부터 주로 대주주가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이 내한테 왜 공짜로 주겠습니까? 무상으로 받을 때 사용하는 거 자산 수정액이 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계정 과목이 뭐 채무 면제이익이 있죠. 남으로부터 그레처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수정이익과 100% 반대 계정 과목이죠.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은 내가 남에게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 수정이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이며
자, 구체적으로 대주주로부터 기회당치 7천만원짜리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산소득이 7천만원. 그리고 무엇을 받았나요? 기계장치를 받았죠. 기계장치 7천만원 되고요. 자, 이것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 또는 익자가 나왔잖아요.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이 대변. 어떤 걸로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기능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자, 8월 11일 입력하러 갑니다. 8월 11일 차변 3번 기계장치 기계 금액은 7600. 대변 4번 자산 수정이익이 되겠죠. 자산 수까지 할까요? 자산 수정이익 7천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8월 11일 차변 기계장치 대변 자산 수정이익 그리고 7천만원씩 하단에 대착차액 여기에 발생하지 않았죠? 대착차액이 발생되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에게 공짜로 받는 거,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거, 자산 수정이익 그리고 공짜로 받을 때는 시가가 원칙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의 계정과목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불의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8월 17일에 전액 외화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8월 10일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8월 17일 환율은 1달러당 1025원이다. 자, 날짜 한번 봅니다.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팔았나요? 8월 17일 날 팔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뭐 오늘 8월 17일에 돈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품을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팔았던 제품값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1000개 곱하기 50불인데요. 환율이 1000원입니다. 곱해버리면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을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받았는데 얼마? 자, 5만불입니다. 왜? 1000개 곱하기 50불이니까 5만불 곱하기 오늘의 환율은 1025원이네요. 했더니 5125만으로 받아 125만원을 이익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외환차익, 외환자손 그리고 외화환산익, 외화환산손실에 관련된 문제고요. 외환차익은 실제로 이렇게 외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며 외환차손은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으면서 돈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특히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대부분 일반전표에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외화환산이익은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 계산상, 계산적으로 실제로 달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계산상 이익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평가한다죠. 보는 경우에 사용. 다음, 외화 환산 손실은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은 주로 결산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이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지금은 외환 차익이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의외로 이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힘드신 분은 일반전표에는 뭐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나타나고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시험 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5,125만원 받고요. 125만원만큼 외환차익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템자고 도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사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과목 하나 있죠. 볼케이노. 그래 적어주시고요. 9번은 3번, 4번. 이 문제의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8월 17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17일날 사변 도통예금이죠. 도통예금 금액은 5,125만원. 5,125만원. 다음 대변 4번 외상매출금입니다. 볼케이노. 그렇죠. 끌어줘야 되겠죠. 볼케. 그래, 외상매출금은 5,000만원이며. 다음 대변 외환차익. 환차익 125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8월 17일 날짜 맞고요. 사변 보통예금, 대변 외상매출금과 외환차익. 외상매출금에는 그래처 걸려있고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 금액 맞고요. 맞고요. 확인. 대차차액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름으로부터 4번 문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5번 9월 30일입니다. 자,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네요. 70만원과 제주부, 영업부고 제주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 납부하는 내용이고요. 영업부 재산세 70만원과 제주부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업부는 생과 공과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70만원, 제조부는 생과 공과 500번대 120만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팀짜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과목 없고요. 9번은 3번, 4번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9월 30일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0930 사변 3번 세금. 세금 생과 공과 먼저 800번대 817번 금액은 얼마? 700불. 대변 4번 517번이 되겠죠. 517번 이것도 대변했네요. 사변 3번 이거는 12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190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9월 30일 사변 817번 생과공과, 사변 517번 생과공과, 대변 보통예금 맞고요. 그래처는 없고. 다음 금액 120만원, 70만원, 190만원 대차차액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평범한 문제이며,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좀 높았는가 봐요. 자, 이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세금, 취득세 등록됩니다.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라든지 또는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되고 있고요. 취득원가의 개념이죠. 취득세 등록세는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는 매출보다는 매입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틀리면 매출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푸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틀렸던 오답노트를 한번 보시면 매출보다는 매입이 월등히 많이 틀려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보다는 매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한번 봅니다. 7월 26일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회사인 우리 광고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공급가 50만원, 대액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먼저 3단 붕괴부터 보겠습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지금 뭐 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내용은 다 매입입니다. 매입일 때는 반드시 뭐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매출 점표의 핵심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샀으니까 부가세를 주었는가? 예가 됩니다. 예가 되면
매입이면 더, 매입이면 더 부가 들여졌을 때는 반드시 불공 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광고비죠. 광고 선대면 불공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면 무엇을 발급받았는가? 지금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따라서 현금 영수증 플러스 과세서 현과 뭉치면, 이거 네 개를 뭉치면 매입이면서 현금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 내용은 광고 선전비 주는 내용입니다. 지급하는 내용, 광고 선전비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요. 다음, 광고 선전비는 계등과목이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50만원,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55만원, T자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자, 입력하러 갑니다. 7월 26일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7월 26일 0726 맞나요? 날짜 확인. 예, 맞네요. 자, 먼저 하단에 보면 매입입니다. 자, 왼쪽에는 매출이 있죠. 매출이 있고 오른쪽에 매입입니다. 매입이고요. 자, 다음 요중에 있습니다. 요중에 있는데, 자, 매입 현금과세는 여기 있죠. 6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찾으시면 돼요. 61번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공급가액인데요, 이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적어주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치면 된다? 55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잘못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불 엔터.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셨을 때는 새로 그냥 500불 그리고 부가세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레트는 우리죠. 우리 광고, 광고인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광고네요. 우리 광고. 다음, 전자는 아니고, 분자는 몇 번? 3번. 다음, 차변, 원재료 아니죠. 광고, 차변.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광고. 800번 됩니다. 833번. 됐고요. 대변, 4번. 현금 줬죠. 현금.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끝나면 확인합니다. 7월 26일 날짜 맞고요. 파란색 메인 맞네요. 현과 현금과세 맞고요. 공급가 50만원에 5만원 우리 광고 맞고요. 분계 혼합 잘 되어 있고요. 하단 분계 차변 부가세 대급금 광고 선전비 800번대 대변 현금 맞고요. 금액 확인하러 갑니다. 55만원 문제 없네요. 예, 입력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8일 당사가 나라 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대금 중 3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 그러니까 돈 안 줬단 말이죠. 70%는 안 줬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작성일자 7월 28일이고요. 자, 전체 1억 1000만 원인데 수표로 30% 330만원은 먼저 줬고 그리고 외상 미수금 그러니까 못 받은 거죠. 파는 입장에서 뭐 끊어줬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파는 입장에서는 나라 물산 입장에서는 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미수금이 되고 내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고 나라 물산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상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죠. 부가세를 줬는가요? 예, 줬죠. 줬습니다. 대액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입이면서 예일 때는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어. 지금은 불공 사유가 아니죠. 원재료는 아니요. 그러면 무엇을 발급받았는가?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죠.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넉자를 뭉치면 매입이면서 과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매입 과세가 됩니다. 그래체는 누구였습니까? 나라 물산이었고 전자 맞죠? 전자 세금계산서고 분괴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재료를 매입하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1억 원과 부가세 1000만 원이죠. 요거 5탄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구입하고 33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7700만 원은 돈 안 준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원재료는 계정 과목이 원재료이며 1억 부가세 줬더니까 부가세 대급금 1000만 원. 그리고 당좌 수표, 내가 발행한 수표가 되니까 당좌예금 3300만 원. 그리고 7700만 원은 돈 안 줬죠. 내 입장에서는 돈 안 줬으니까 재고자산 사고 돈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 7700만 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네요. 요거 외상매입금 나라 물산이죠. 나라 물산 같을 때는 자동으로 거래처가 걸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를 때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정도. 자, 다음 이 문제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세금계산서 분석 능력이 있는지 30%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의 30%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런데 지금은 공급 대가의 30%입니다. 그래서 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300만 원이라는 거, 이거 틀리시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실까 싶어서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이렇게 3,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3천만 원, 당좌이금 3천만 원, 외상미수금, 외상매입금 8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음,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30%는 공급대가의 30%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30%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급가와 공급대가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에 수표 3,300만원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요 말입니다. 당좌 예금이 3,000만원이 아니라 3,300만원. 이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날짜 7월 28일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8일. 자, 매입이면서 과세죠. 매입이면서 과세. 51번입니다. 51번. 51번. 자, 분목 수량 단가는 책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 1000 뚜불. 부가세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트는 나라 물산,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혼합이죠, 3번, 차변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맞고요, 대변 4번,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얼마, 3,300,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입금 얼마, 7,700만원, 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돈을 짚고, 자, 확인, 7월 28일, 다음 매입 맞고요. 다음 과세 맞고요. 1억에 1000만원 맞고 다음 나라물산 맞고요. 자, 전자 맞고 혼합 맞고 하단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차변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맞습니다. 대변 당좌예금 외상매입금 맞고요. 그래트는 자동으로 걸려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1억에 1000만원 3,300에 7,700, 그리고 대차차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하나 잡겠습니다. 이 30%가 공급 대가의 30%라는 거, 이거 잘 좀 메모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일이네요. 당사의 제조공장 500번대죠. 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부어 주유소에서 경유 공급가 15만원, 세액 15,000원을 넣고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 안 주고 돈 안 받았단 말이죠. 출발입니다.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돈을 주는 내용이죠. 기름 넣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 다음, 부가세 줬나요? 예, 맞죠. 왜? 세액 1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가 될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조공장이니까 불공사유가 안되죠. 사무실이었으면 불공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불공사유가 아니요. 무엇을 받았는가요? 카드 면세서 받았죠. 카드 플러스 과세니까 카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넉자를 뭉치면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 카과가 됩니다. 매입 카과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카드가 놓으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왜? 제부어 주유소와 카드사 이렇게 제3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어디에서 기름 넣습니까? 부어 주유소.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카드니까.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란 말이 나와야만 전자가 됩니다. 지금 분계는 알 수 없고요. 하단 분계 봅니다. 자, 이 내용은 공장에 공장용 지게차에 열려놓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용 지게차에 연료 15만원과 부가세 15,000원을 넣고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고요. 차에 기름 넣고 돈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얼마? 15만원.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금 얼마? 15,000원. 자,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안 줬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다음 팀자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뭐 들어왔다 나갔다 자산이 없네요. 그럴 때는 비용이나 수익 찾으면 좋죠. 차량 유지비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 팀이 어디에? 차변. 요거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대등하복 하나 있죠. 자,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미지급금은 부어 주유소가 아니라 국민 카드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포인트. 카드 결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내용이 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부분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1일이네요. 0802 차변. 유형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죠.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 57번입니다. 57번. 자, 다음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 얼마였습니까? 요거 16만 5천원이죠. 16만 5천원. 공급 대가를 적으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과 카드는 그러면 나누어집니다. 꼭 확인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어. 부어 주셨었죠. 부어. 전자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엔터 치니까 이렇게 파랗게 긴 막대기가 생기죠. 이럴 때는 하단에 꼭 뭐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사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하세요. 이거 무슨 카드였습니까?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 확인. 그리고 붕괴는 몇 번? 혼합이었죠. 3번. 자, 차변입니다. 차변.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500번 뜹니다. 522번. 금액은 맞고요. 대변 답은 미지급금이죠. 16만 5천원인데요. 이거 그렇죠. 걸어줘야 됩니다. 무슨 카드? 국민카드. 국민. 요거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잠깐만요. 국민카드가 두 개가 있네요.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국민 우리 법인카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국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카드. 요게 법인 같은데 확인.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국민카드가 맞죠? 국민카드인데 요게 뭐 나와있질 않아요. 국민카드가 왜 두 개가 있죠? 국민카드 두 개가 있죠? 이게 보니까 국민카드 두 개가 있네요. 자, 이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확인 한번 해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처 등록 있죠? 그래처 등록.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한번 볼게요. 국민은행 됐고, 신용카드. 자, 여기 보니까
국민카드 매출이고요. 자, 요게 매입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카드가 두 개가 있네요. 국민카드 하나, 국민카드 둘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니까 매출 팔 때 하는 거고요. 요거는 매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카드 99801번 111로 출발된 거,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국민. 자, 이게 보니까 국민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문제를 제가 잘못 봤나요? 자, 국민카드 매입이 되겠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자, 엔터. 자,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8월 1일 날짜 맞고요. 파란색 매입 맞고요. 그리고 카드 과세 맞고요. 15만원에 15,000원 맞고요. 그리고 부여 주유소 맞고요. 그리고 혼합 맞습니다. 하단에 카드사 국민카드 이게 나와있네요. 바로 되어있고요. 다음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 차량 유지비 미지급금 되어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걸려있고요. 그리고 요거 16만 5천원 맞고요. 대변도 16만 5천원, 예, 맞네요. 자, 입력된 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 신용카드사 제가 방금 요거 했는데요. 카드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원장에서 확인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사가 99801번으로 또 나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8월 28일 영업부 특정 매출 그랬죠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을 월화 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 22만원, 공급가 20만원, 세액 2만원을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무엇을 수취하였습니까? 전자가 아닙니다. 종이.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전자 세금계산서 개치하고 놓치시는 분 많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입이 됩니다. 다음, 부가세를 줬나요? 세액 2만원 있죠? 예가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거 접대비죠.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에 해당됩니다.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치면 매입이면서 불공이 되겠죠. 따라서 매입 불공이 되며 그레트는 월화 타월이죠. 월화 타월. 전자는 아닙니다. 여하셔서는 안 돼요.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분배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레체에 선물 주는 내용입니다. 그레체에 선물 얼마? 20만원이 아닙니다.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 가격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접대비, 그레체에 선물하니까 접대비 22만원, 보통 예금 나갔죠? 22만원. 보통 예금 자산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불공 사유에 대해서 아는지, 종이 세금계산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고요. 자, 불공 사유 한번 봅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불공입니다. 접대비, 기부금, KTX, 항공권 관련 매입세, 불공입니다.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000cc 미만은 제외입니다. 자, 여기서 승용차의 범위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그리고 지퍼형 자동차, 우리 SUV라 그러죠.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좀 빠라바바바방 한 거 있죠. 그런 자동차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캠핑용 자동차 이런 것들 다들 승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용도의 구입 매입세,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이것들이 불공 사유가 되고, 뭐 우리가 세무 준비하시면서 이 정도 모르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공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사용되지 않고 사는 것 가격 안에 부가세 대급금을 포함시킵니다. 그거 요 말이죠. 여기 접대비 20만원에 부가세를 따로 적는 것이 아니라
즉 대비 22만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날짜 8월 28일에 입력하러 갑니다. 8월 28일. 자, 매입이면 더 불공이죠. 매입이니까 매입이면 더 뭐 불공 몇 번? 54번입니다. 54번. 자, 입력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빨갛게 되었죠. 나중에 이거 선택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공급가 얼마? 20만원입니다. 부가세 2만원. 자, 이거 22만원에 영하실수는 안 돼요. 요 부가세를 줬긴 줬는데 이거 공제 못 받는 게 불공이지 부가세 안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지는 월화죠. 월화. 자, 올라왔고요. 자, 여기서 전자 아니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0. 자, 0 했더니 이렇게 파란 줄이 꺼졌네요. 이렇게 파란 줄이 꺼지면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셔서 이 접대비죠. 한번 볼까요?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삽과 여기 있네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죠. 그러니까 4번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분배는 몇 번? 3번. 4번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 800번 되죠? 813번. 22만원. 대변 보통 예금이었죠? 보통 예금 맞네요. 한번 볼까요? 맞고.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요. 확인. 자, 먼저 8월 다시요. 8월 28일. 응? 자, 8월 28일. 날짜 맞고요. 파란색 매입 맞고요. 그리고 불공 맞고요. 그리고 20만원에 2만원 맞고요. 월화 타월 맞고요. 그리고 전자는 아니고 원한 맞습니다. 불공 사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맞고요.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보통 예금 맞고요. 그랬죠. 신경 쓸 거 없고 22만원 22만원 예 맞네요. 입력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만 놓치시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9월 2일 다낭에 다낭 베트남인가요? 다낭에 제품 710만원 부가세 별도 아니네요. 외국 아닌가 봐요. 부가세 별도 부가세에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중동입니까? 중동이 발행한 약소금을 수령하였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팔기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다낭에 팔았는데 돈은 누가 발행한 업으로 받았어요? 중동. 그러면 이거 그렇죠. 걸어줘야 되겠죠. 일단 한번 봅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죠.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나요? 예, 받았죠.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받았나요? 예. 자, 부가세를 받았는가? 예, 얘가 되겠죠. 예, 얘가 됩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무엇을 발급해 줬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했죠. 그러니까 뭐 과세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뭐 매출이면서 과세가 되겠죠. 매출 과세. 그랬지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다낭. 전자 맞죠. 분괴는 알 수 없고. 다음 이 내용은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710만원과 부가세 71만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엄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제품 매출 710만원,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71만원, 엄으로 받았죠? 엄으로 받았습니다. 재고자산 팔고,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팔고 엄 받았으니까 무엇이 된다? 받을 엄이 되겠죠? 받을 엄 781만원이 됩니다. 팀짜고 제품이 나갔으니까 재고자산 줄었네요.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받을엄. 이 받을엄은 중동이 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낭이었으면 그레처 안 걸어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레처가 다닐 때는 반드시 그레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네요. 9월 1일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0902. 자, 매출이면서 과세죠. 몇 번? 11번. 11번. 자, 품목 수량 필요 없고요. 71100불에 71만원. 그랬지는 다낭이죠. 다낭.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까지 바로 나왔네요. 차변 3번. 자, 받을 음이죠. 받을 음. 자, 이거 그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중동이죠. 중동. 됐고요. 됐고.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먼저 8월 9월 2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매출 맞고 그리고 과세 맞습니다. 710만원에 71만원 단행한테 팔았고요. 전자인여 고납 맞습니다. 자, 차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맞고요. 110번 차변 받으러 맞고요. 중동이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 대차 차액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네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굳이 잡는다면 이것이 되겠죠. 대금을 중동이 발행한 약속금, 즉 여기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거셨다면 이 문제는 사실 세무 준비하시는 분은 틀리실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자, 1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부가세 신고 때는 2강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